오늘은 뭘 하느냐? 패턴 영어 말하기 시험 1차 치죠? 그다음에 끊어읽기 수업 한 문장까지 말하기 시험 치고, 그다음에 통문장 수업 계속 하겠네요. 자, 오늘 숙제는 패턴 영어 오늘 말하기 시험 쳤으니까 내일 쓰기 시험 1차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문장 수업 했으니까 좀더 배운 문장이 생기겠죠? 배운 문장 쓰기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 들어가면 추가 오위라고 선생님이 놔뒀어요, 여기. 추가 오위.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서바이벌 모드. 의미 제시. 스타트. 오케이. 지원이는 지금 놀러 갔어요. 오케이. 저는 선생님이에요. 지민이부터입니다. 뭐죠? 그렇죠. 사다. buy죠. buy. 읽어줘. 아, 이걸 안 되구나. Bye. buy죠. 사다. 오케이. 맞았고요. 다음, 승빈이구나.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넌 그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오늘 패턴 잠깐 보면 오늘 패턴은 뭐예요? You will have to 패턴이죠. You will have to.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서 얘는 도움시예요. 도움시. 누구를 도와주냐면 하다시를 도와줄 거예요. 하다시. 오케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얘기해줄게요. 자, 나는 거기 간다. 이거 글씨가 안 보이네. 나는 거기에 간다 하고 싶으면 I go there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거기에 갑니다. I go there. 근데 이거를 내일 간다 아니면 좀 이따 간다 한 시간 뒤에 간다라는 말로 언제 얘기로 바꿔주고 싶을 때, 미래의 일로 바꿔주고 싶을 때,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할것 같아요? 오, 잘하네요. I will go there. 그래서 go there는 there에 go 하다란 뜻인데, will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갈 것이다 라고 해서 will이 go를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 거기에 가는 걸 언제 일로 바꿔버렸어? 미래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will 같은 애를 보고 도움시라 그래요. 도움시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도움시도 있죠. 뭐뭐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뭐죠? 그렇죠. can죠. can도 도움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will이란 도움시하고 can이란 도움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나는 수영한다는 뭐예요? 나는 수영한다. I swim 하면 되겠죠. 난 수영한다. I swim. 나는 swim한다. 이런 뜻이죠. 수영한다. 근데 얘를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와 같이 도움시는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도움시고요. 그럼 will은 언제를 얘기하는 도움시다?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요. 미래를 얘기하는 도움시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도움시를 사용했을 때 중요한 거 한 개만 얘기할게요. 나는 거기에 간다는 뭐였어요? I go there. 였죠. 근데 이걸 바꿔서 그는 거기에 간다 해볼까요? 그는 거기에 간다. He.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틀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He. goes there 해야 되겠죠.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이런 규칙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우리 통문장 할 때도 이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또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는 거기에 간다란 말인데 그는 거기에 갈수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는 거기에 갈수 있다. He can go there. Okay, he can go there. 도움시를 사용하면 여기에다가 뭐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도움시가 오면 도움시를 썼으니까 문장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또 쓰면 너무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도움씨를 쓰면 이런 거안 써요. 그냥 원래대로, 원래 모습대로 그냥 옵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해볼까요?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 해요. He will go there. 이렇게 해야지. He will goes the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Have to도 나옵니다. Have to. Have to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자, have는 무슨 뜻이죠? Have. 그렇죠. Have는 가지다, 먹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have to는 가지다란 뜻이 아니에요. Have to는 가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말이야.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의무사항을 얘기해 줄때 쓰는 거예요. 의무사항을.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는 거기에 간다. I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돼. 하고 싶으면?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I have to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난 거기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there. 통문장 안 돼서 그러구나. 내가 빨리 아이폰도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곧 답이 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미래에. 너는 그것을 반드시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지금 후회한단 말이야. 미래에 후회한단 말이야. 미래에 후회한단 얘기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뭐라고? will이죠. will. 그 다음에 반드시 뭐뭐 한다라고 했죠. 꼭 뭐뭐 해야 되는 걸 보고 무슨 사항이라 그래요? 의무사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will have to 패턴이에요. have will. will은 뭐를 얘기하고 언제 일을 얘기하고 미래 일을 얘기하고 have to는 무슨 사항? 의무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할 거야라는 패턴이 뭐다? you will have to.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 거야. 후회하다가 뭐든 거야? 후회하다 regret 그것 예, 그것을 후회하다, regret it.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것을 앞으로 미래에 후회하게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regret it. 이런 패턴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You will have to regret it. 오케이, 그래서 준비 다 됐고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차례네요. 너는 뭔가 먹어야만 할 것이다. 어제 못했다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것을 먹어야만 할 것이다. 말고 어떤 거, 무언가가 뭐죠? 정답.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패턴 뭐?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너는 something을 eat 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모르겠어. 지우 차례네요. 너 어쨌든 와야만 될 거야. Wait. Okay. 다른 친구들 해볼까요?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그렇죠. 지우가 anyway를 몰랐군요. 어쨌든 anyway. 오다가 뭐예요? 오다 come. 어쨌든 오다 come anyway. 그래서 너는 어쨌든 와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헤이, 엄마 나 치과 가기 싫어요. 막 이랬어, 그치? 치과 가기 싫어요. 하지만 이가 너무 아프면 어쨌든 가야만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anyway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고요. 헤이, 그래서 어쨌든이 뭐였죠? Anyway. 그렇죠. anyway죠. 어쨌든지 간에 할때 any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그렇죠. come이죠. 오다 co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차례네. 그렇죠. 조금 어렵죠. 이 단어. 후회하다 regret. 쓰기도 좀 연습해야 되는데요. regret. 후회하다 regret. 쓰기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R E G E R T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Regret죠, regret. 후회하다, regret. Regret.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찍을 차례네. Will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좀 맞추기 힘들 거야, 그렇지? 지민이가 꼭 하고 싶대. 그렇죠.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잘했어요. 패턴까지 붙여서 됐습니까? 자, pay가 뭐야? Pay. Pay. 돈을 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이 말이죠. This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for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이것을 위해 돈을 내다. Pay for this. Pay for this. Pay for this.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다음 지우 차례네요. 안 된, 미안한. Sorry. 됐습니까? 나 미안해. I'm sorry. 하죠.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채원이 차례네. You. You will have to buy car. 오, 잘했어요. 그렇죠. Car. 잘했어. Car 살 수 있어, 없어? Car. 오, 여러 대 사야 하는데? 오, 부자다, 부자. Okay, 차 한 대면 뭐라 그러죠? Car. 그렇죠. 그래서 차를 사다 buy a car. 차를 사다 buy a car. 그래서 너는 차를 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buy a car. 맞습니까? 자, 이런 거 얘 있죠. 이거 참 귀찮죠, 그렇죠? 우리 말에는 안 쓰는 거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어를 만든 사람하고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다른가 봐요. 됐습니까? 우리는 이름씨에 대해서 특별한 구분이 없어. 그냥 책상, 공기, 뭐 사람, 강아지. 강아지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공기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말을 만든 거야, 한글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름씨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세상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컴퓨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러면 뭔가 발명하면 그 발명품에 제일 먼저 뭐를 붙여요? 그렇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발명하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그렇죠? 컴퓨터라고 이름 붙였어.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름 붙이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얘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제일 먼저 생각한대요. 자, 이 세상에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누가 꽃을 봤어. 그러면 그 꽃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고, 꽃이라고 이름 붙였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렇죠, flower라고 이름 붙였죠. 우리는 이름 붙이고 나면 그냥 써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렇죠. 셀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됐습니까? Flower. 얘들은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송이면 꼭 뭐라 그래? Flower. 그렇죠. 여러 송이면? Flower. 어는 빼야지. Flowers. 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 세상에 만약에 뭐 이런 거 좀 이상하지만 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 물을 처음 발견했어. 응?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고 물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냥 쓰죠, 그 다음부터. 아, 이건 물이야. 내가 목마를 때 마셔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바로 쓰죠, 그죠? 난 물 마시고 싶어. 이 물은 차갑다. 이렇게 바로 쓰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붙이고 나서? Water라고 이름 붙이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 워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우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얘들은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by car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상해. car 분명히 셀 수 있는데 이게 몇 개인지 밝히지 않았어, 이 문장 속에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너는 차를 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를 여러 대 사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 한 대 사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buy a ca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buy a car. 통째로 그냥 차 사다, buy a car. 거기 가다. 그렇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는. 알겠습니까? 너는 차를 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buy a car.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다음, 무슨 승빈이 차례네요. 너 어떤 것을, 말했네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것, something. 뭔가 먹다 할 때 쓰였죠. 뭔가 먹다. is something. 그렇습니까? 너는 뭔가 먹어야만 할 것이다. 이 패턴 할 때 나왔죠? 넌 뭔가 먹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할 때 나왔죠? Something. Something. 오케이. 승빈이 가까스로 맞췄고요. 오케이, 준비 잘했네요. 넌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할 거야. 그렇죠. 넌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say sorry. 오, 재민이 열심히 준비해 왔네요. 오케이. 자, 채원이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눈치는 빠르죠, 우리 채원이가. 말하다, say. 미안하다고 말하다, say sorry. 사과하다, 이런 뜻이죠, say sor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민이 차례네요. 오케이, 넌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아까 나왔던 거네. 그렇죠, pay for this 써먹는 거죠.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친구한테 써먹으면 되겠죠. 친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뭐라던데?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대가를 치러야만 할 거야. 그렇습니까? 넌 대가를 치러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오케이, 다음 됐어. 잘했습니다, 다들. 굿. 재민이가 1등이네요. 잘했습니다. 지금 잘했고요. 채원이도 공부를 못한 데 비해서 잘했고요. 했으면 더 잘했겠고요. 승민이도 좀 더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거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배웠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셔플이 걸려있네. 셔플 걸려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우부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여기에서는 어때 보인다야? 어떤 것처럼 보인다야? 어떤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뭐죠? Like,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 좀 할 때 봅시다. 안개는 보인다. Fog looks like. 무엇처럼? Low clouds 라고 얘기하죠. Low clouds.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들 표시해 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 이거는 왜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look은 무슨 신데? 하다 신데, 그렇죠. 하다 시를 그냥 쓸 수도 있고 s나 es를 붙여야 될 때도 있죠. 그렇죠. fog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럼 it look이야, it looks야. look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실수 많이 했어요. 됐습니까? 이거를 막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어떤 것? 자, 이거 무슨 신입니까? 선생님이 것 이러면 그거 전부 다 무슨 시입니까? 이름 시죠. 어떤 것처럼 보인다니까 like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여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What does fog look like죠? What does fog look like? 안개가 무엇처럼 보이니라고 궁금하면 아마 무엇처럼 what Does fog look like? 라고 물었을 거야. 안개는 무엇처럼 보이나요? What does fog look like? Okay. 얘는 뭐 하려고 튀어나,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라 그랬죠? 그렇죠. look이 무슨 시라서? 하다시라서. 모든 하다시의 대빵이 누구라고? do. 근데 왜 do가 아니고 does가 왔지? 여기 look이 아니고 뭐니까? looks. 여기 있던 s가 일로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기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봐. 맞습니다. o로 끝나면 이름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오케이. 안개는 무엇처럼 보이나요? What does fog look like?
그렇습니다. 안개는 나지막한 구름들처럼 보입니다. Fog looks like low clouds. 그렇습니다. 지우가 잘 해주었고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지민이가 한번 해볼까? Fog looks like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때 보인다죠? 그렇죠. Look like예요. Look 어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개는 보입니다. Fog looks 어떤 어떤? White and spooky. Spooky는 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like를 막 쓰고 난리를 찍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씨입니까 여기는? 어떤 시죠? 자, 여기에 S 왜 붙어 있는지는 알죠? 아까하고 똑같죠? 그렇죠. 안개는 희고 으스스해 보인다.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자, 얘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안개는 어때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아마 얘를 뭘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How? 안개는 보이니? Does fog look? 하면 되겠죠. 안개는 어때 보이나요? How does fog look? It looks white and spooky. 안개는 어때 보여요? How does fog look? It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그래서 연달아 두 문장, 안개의 생김새, 모습을 describe 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됐습니까? 낮은 구름처럼 보이고, 어떤 색이고, 흰색이고, 또 어때 보인다? 으스스해 보인다.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승빈이 차례네. 안개는 나 작은 물방울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Can fog.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채원아 맞나? 오케이, 잘했죠. 자, 봅시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개죠. 그렇죠, 이거 무슨 시죠? 그렇죠. 도움시죠. 그렇죠. 도움시. 도움시가 왔을 때는 하다시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거 S 달리는 거 막 선책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 Fog can form. 그렇죠. 잘 선택한 친구도 있는데 S 달린 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음번엔 그러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뭐 할 수도 있다니까 can form입니다. form, can form. 안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Okay, 작은 물방울들로부터 out of small water drops. Okay, 그 다음에 얘도 많이 쓰였어요. 물은 셀 수 없지만 물방울은 셀 수 있고 물방울 한 개로 안개가 될 수 있습니까? 수천만 개, 수백만, 수억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여러 개. 그걸 무슨 형태라고 하느냐? 이름 시에 복수할 테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 형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 Fog can form. 작은 물방울들로부터 out of small water drops. 자, 그래서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이거 뭐였지, 이거? Out of small water drops. 됐습니까?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하다시에 또 S 쓰지 마시고요. 도움치 왔습니다. 됐습니까?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였고요. 그 다음 문장. 태원이 차례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 Fog can form. 뭐뭐로부터 out of 무엇? Out of tiny pieces of ice.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웠죠. Tiny pieces of ice. 여기서 많이 틀렸던 거 마찬가지 여기 S 쓸까 말까는 얘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빼먹은 친구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각은 셀 수 있어 없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셀 수 있죠. 그러면 얼음 조각 한 개로 안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수억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 복수 형태. 있습니까? 얼음 셀 수 있어 없어? 얼음은 못 셉니다. 얼음 조각은 셀 수 있죠. 하지만 얼음은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n ice 하면 안 되고요. ice is 해도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fork and thumb. fork and thumb. 무엇으로부터? Out of tiny pieces of ice. tiny 대신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small, tiny. 비슷한 뜻이죠. 똑같진 않지만. 좀 더 작은 게 뭐예요? 그렇죠. tiny죠. tiny가 좀 더 작죠. 다시, fork and thumb. out of tiny pieces of ice. out of tiny pieces of ice.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천에네. 안개는 때때로 물 근처에 형성된다. fog sometimes form near water. 잘했는데 딱 한 군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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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냥 무슨 시일 뿐이에요. 어찌 형성된다. 가끔씩 형성된다. 항상 형성되는 거예요. 가끔 형성되는 거예요. 가끔씩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form은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fog 안만 길어봤자 it. it form이야. it forms야. it forms. 아, 이거 무지하게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안개는 때때로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water. near waters는 당연히 아니지, 짐이나. 그렇죠. 오케이. 왜 아닌지는 알고 계시죠? 다 같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이. near spelling. 맞습니까? 네. 이거 아니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겁니다. near. 됐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오케이. 이번엔 산. 산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산 한 군데에만 안개가 형성돼요. 산 여러 군데에 다 안개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형? 그렇죠. 그럼 안개는 때때로. 지민이 가볼까요? 그렇죠. 됐습니다. 안개는 가끔씩 만들어집니다. fog sometimes forms.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mountains. 오케이. 마운틴 쓰기 힘들어하던데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 별로 없더군요. 다들 잘 썼어요. 다 같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오케이. 아마 이 문장까지 한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아직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누구 차례지? 승빈이 차례네. 그렇죠. 안개는 가끔씩 형성된다.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자, 이번엔 얘를 또 틀렸더라고요. 뭐뭐 위에 딱 붙어서 위에야, 둥실둥실 떠서 위에야.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죠? over wetland. 됐습니까? over wetland. 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땅 셀 수가 없죠. 땅의 면적은 셀 수가 있지만 땅 자체를 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다 같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over wetland. fog sometimes forms over wetland. fog sometimes forms over wetland.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일단 제일 먼저 익혔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익혔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아니 요건 아니고 이건 단어 자체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하나의 뭡니까? 규칙이니까 익숙하게 할 대상이 아니고 뭐 해야 할 대상입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369란 게임 알죠? 그렇죠. 369란 게임은 3이나 6이나 9를 말하지 않고 대신 박수를 치는 규칙을 가진 게임이죠. 그렇죠. 이것도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가 하다시인데 하다시의 주인이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는 하다시에 어떤 짓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1번 규칙이죠. 그렇죠? 근데 2번 규칙은 뭐예요? 거기에 무슨 시가 사용되면 도움 시가 사용되면 이번엔 박수를 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개는 형성된다. fog forms. 맞습니까? 근데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는 fog can form. 됐습니까? fog can forms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 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툭 치면 툭 튀어나오게 익숙하게 만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젖은 땅 위에 over wetla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됐어. 다음 문장. 오케이. 이제 이 문장은 할 차례죠. 읽어볼까요? Okay,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누구는? Fog는 어찌 뭐한다? Always 한다는 아니겠죠? Always forms 한다. 그렇죠? 끊어읽기죠. Fog는 어찌 뭐합니다? Always 하게 forms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의 뜻이 뭐예요? 어디에?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어디에? Near the ground에. 그러니까, 오케이.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이 앞에 문장들은 always가 아니고 뭐였어요? Sometimes였죠. 근데 이번에는 always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원아, 네 생각에는 이 카드 뒷면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끊어있게 순서대로 우리말로 얘기해도 돼요. 어웨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어웨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늘 항상이죠. 단어 괜히 한게 아니죠. 검사한다. 형성된다. 어디에? 그렇죠. 됐습니까? 안개는 항상 형성됩니다.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안개, 바로 할래? 가볼까요? 그렇죠.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또 해보자. 승빈이. 예, 까먹었죠. 예,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또 해보자. 예, 지민이 먼저 하고. 그렇죠. 오케이. 해보자. 폼이야, 폼즈야. 그렇죠. 다시.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다시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Where air is still. Where air is still. 발음이 어렵네요. Where air 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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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끊어있게 묻습니다. 누구는? 아니, 누구는? 누구는? 어찌 뭐한다? Always form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문제예요. 어디에?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한 곳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카드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했으니까. 안개는 늘 형성된다. 그다음? 오,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where.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두 가지 뜻 가르쳐줬죠? where가 묻는 문장 속에서 사용되면 무슨 뜻인데? 그렇죠. 어디에? 라는 뜻이지만, 묻지 않는 문장 속에 사용되면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곳에? air is still 한 곳에. air가 뭐였더라? 공기. still은? 정지된. 오케이, 정지된. 어? 무슨 시지? 어떤 시? 어? 얘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대죠? 정지되어 있다. 공기가 가만히 있다 하면 되겠네요.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근데 앞에 where가 붙어 있으니까 air가 still 한 곳에. 됐습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됐습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오케이. 안개는 항상 형성됩니다. fog always forms.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공기가 still 한 곳에.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오케이. 자, 일단 다 같이 해보고.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오, 다들 잘했어요. 그럼 이제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승빈 하고 그다음 하고. 네, 가봅시다. Where air is still. 그렇죠, 나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Where air is still. Okay, 재원.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오, 때리지 마시고요. 잘했습니다.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재미 잘했네요. 그리고 다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Where air is still. Very good. 다들 잘했습니다. 다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Where air is still. 아우, 한 문장 남았는데 못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